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갤럭시 S23 삼성닷컴 컬러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정말 꼭 필요한 영상이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 영상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재 삼성닷컴 단독 컬러들은 오픈하자마자 모두 일시 품절인 상태인데요,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색상을 나는 보고 싶다, 이 영상 저 영상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S23의 모든 컬러를 다 보여드립니다. 특히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S23를 보다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일단 기본 색상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독 색상 보여드릴 건데요. 기본 색상은 라벤더와 크림, 그리고 그린과 팬텀 블랙이 있죠. 기본 색상도 이번에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라벤더를 보면 은은한 핑크빛이 도는 색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한 보라색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핑크와 보라의 중간, 뭐 그 어디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런 묘한 컬러감이 라벤더의 매력인 것 같아요. 다음은 크림인데요, 화면에서는 화이트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아이보리색 같은 컬러입니다. 따뜻한 느낌의 화이트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완전 화이트는 아니라서 화이트로 알고 구매했다가 실망하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아이보리 톤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 오히려 더 좋긴 했지만요. 그리고 라벤더와 크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같이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깔끔한 건 크림이고 은은하면서 예쁜 건 라벤더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린입니다. 그린은 카키색과 비슷한 색상이고요, 국방색 같은 그린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레이가 조금 섞여있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린색은 조금만 잘못 만들어도 엄청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색감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팬텀 블랙이랑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같이 보여드리면 이 정도의 느낌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팬텀 블랙은 완전 까만색인데 상당히 시크한 색상입니다. 뭔가 무광 블랙으로 된 람보르기니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나고 굉장히 도시남자 같은 그런 색상입니다. 무난한 거 좋아하시거나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팬텀 블랙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닷컴 전용 컬러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에 저희 영상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다 품절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그라파이트부터 보여드리면 이번에 이 컬러가 가장 반응이 좋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그라파이트보다는 그레이에 가까운데요, 다른 색상과는 다르게 옆면이 무광으로 되어 있어요. 무난한 색상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고요, S23 기본형과 플러스, 울트라 모두 그라파이트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울트라보다는 기본형과 플러스에 좀 더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라임입니다. 이번에 처음 나온 색상인데요, 이 라임은 연두색과 노란색의 중간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상에서부터 딱 상큼함이 느껴지는데 이번에 힙한 컬러 찾으신다면 라임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라임이 은근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번에 고르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컬러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스카이 블루인데요, 실제로 봤을 때 이번에 나온 모든 색상 중에 가장 예쁘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 스카이 블루예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건 울트라에는 이 스카이 블루가 있는데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는 이 스카이 블루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 이거 왜 안 만들었지? 아무튼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마지막은 레드인데요, 이번 레드는 빨간색이라기보다는 좀 코랄색에 가깝습니다. 옆면이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검빨 조합 느낌이 울트라에 상당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취향과는 살짝 거리가 멀긴 했지만 임팩트 있는 색깔을 좋아하신다면 이번 레드 색상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든 색상을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S23를 구매하실 텐데 그러면 기존에 쓰던 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이럴 때 알고 계시면 좋은 서비스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바로 민트인데요, 이미 유명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민트는 중고폰을 ATM 기기에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ATM 기기에 팔고 싶은 스마트폰을 넣으면 알아서 판매가 되고 입금까지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서비스예요. 이번에 마침 갤럭시 S23 시리즈가 추가 보상 이벤트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보여드릴 겸 제가 직접 이용해보고 왔습니다.
추가 보상 이벤트는 S23를 구매하고 민트스로 중고폰을 판매하면 최대 15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주는 이벤트예요. 예를 들어서 갤럭시 노트 20을 팔았을 때 추가 보상 기간이 아니면 40만원에 팔리게 되는 거고요. 이 기간 내에 팔게 되면 15만원을 더해서 55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는 용량에 상관없이 매입가가 모두 동일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더 높은 용량을 사용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고폰을 조금이라도 좋은 값에 팔고 싶으면 이번 추가 보상 시즌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보상은 통신사에서 S23를 구매하신 분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데요. 보상금은 통신사에서 구매하셨다면 개통 14일 유지 확인 후에 지급이 되고요. 자급제면 바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S21 울트라를 팔아봤는데 진짜로 추가 보상금이 나오더라고요. 추가 보상 대상자 확인이 끝나면 이제부터 판매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ATM으로 가면 금액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유심이나 마이크로 SD카드가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들어가 있다면 모두 다 빼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다른 준비 다 해놓고 유심칩 안 빼고 그냥 넣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는 꼭 백업을 해두셔야 되고요. 배터리 충전도 넉넉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을 미리 좀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카메라로 상태를 확인하는 거다 보니까 케이스나 그립톡, 그리고 전면 강화유리나 이런 필름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사전에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깨끗하게 닦아서 가는 게 높은 등급을 받는데 아무래도 좀 유리하니까 이건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정도 미리 세팅해주면 좋은데요. 일단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가서 화면 잠금을 5분 이상으로 해주시고요. 밝기도 최대로 올리고 밝기 최적화도 모두 꺼주세요. 그리고 계정 관리로 들어가서 계정도 모두 삭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 판매할 휴대폰에 미리 민틱 커넥터 앱을 설치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모든 준비는 끝난 거고요. 이제부터는 현장에 가서 뭐 딱히 어려울 건 없어요. ATM 기기에서 시키는 대로만 진행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민틱 ATM 기기에 와이파이와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연결이 되면 민틱 커넥터 앱을 실행시켜주세요. 여기까지 하면 추가 보상 판매 대상자로 확인된다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번에 S23 구매하신 분들은 이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 이제 화면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 판매할 중고폰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닫히는데 이제부터는 기계가 알아서 진단을 해줍니다. 진단이 끝나게 되면 평가 금액과 추가 보상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잘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금액이 맞다면 판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전체적인 프로세서는 여러분들이 중고거래 하시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이 다 해서 한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전 준비만 잘해가면 큰 어려움 없이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느꼈던 민틱의 장점은 일단 비대면이기 때문에 뭐 거래를 위해서 약속을 잡거나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돼서 좀 부담이 적었고요. 중고폰을 팔고 나서 뒤따라오는 문제들도 따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기화를 따로 안 하고 갔는데요. 이 민틱 기기에서 민틱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초기화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 최초로 TUV, SUD 인증을 받은 삭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국제 표준 인증을 받은 만큼 초기화나 데이터 유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딱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S23로 휴대폰을 교체하신 분들은 기존 폰을 처리할 때 이렇게 민틱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마침 추가 보상 이벤트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이 기간 내에 이용해서 꼭 추가 보상금까지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S23의 모든 컬러들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중고폰을 가장 합리적으로 팔 수 있는 민틱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